강화에서 가장 높은 만이산은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. 특별한 산인 만큼 입장료가 있는데 성인 기준 1인 2,000원.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? 만이산 매표소 입구는 크게 세 가지. 산 뒤쪽 함어동천에서 계곡길 따라 오르는 함어동천 코스. 가장 길면서 암릉을 따라 오를 수 있는 정수사 코스. 마지막으로 거리가 짧고 계단으로 단시간에 오를 수 있는 상방리 코스. 각 코스마다 즐기는 방법도 제각각이다. 함어동천 코스는 캠핑 야영장이 있어 가족 나들이 객이 많다는데, 아슬아슬한 암릉들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옆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가 보이구만. 이런 숨길 수 없는 매력에 함어동천 방향은 이미 매진이다. 정수사 코스는 길이 험해서 초보자들은 정수사 구경만 해도 좋다. 정수사는 규모는 작은 사찰이지만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로 보문사, 전등사와 더불어 강화 3대 고찰 중 하나이다. 대웅전을 제외하고는 최근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예전의 모습이 다 남아있진 않지만 주위 산세가 더 멋진 정수사다. 산세에 고즈넉히 안겨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해바다의 탁 트인 전망은 그야말로 일품. 천년의 역사를 담은 고찰에서 넉넉한 여유를 얻어갑니다. 마지막 등산 코스인 상방리 코스. 이곳은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코스라는데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참성당까지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. 특히 이 길은 삼국시대부터 임금님이 천재를 올리기 위해 다녔다는데 잘 닦인 길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갈래길. 직진하면 무려 1,400개의 계단이 우리를 맞이한다. 계단로는 정상까지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오르는 중에 멋진 풍경들을 잘 보지는 못한다. 어린 나이와 같이 온 가족 또는 무릎에 무리 되는 분들은 계단로보다는 단군로를 이용해 보시라.